일동 능력 대회가 있어서 대전 상담실을 마치고 진주로 왔습니다. 진주에 와서 첫 번째 한 일은 다 아시다시피 참사 희생자 여러분께 오늘 추모한 날이 추모를 하기 위해서 왔고요. 정말 황당한 사태로 무섭게 죽음을 맞으셨는데 어느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또 책임지지 않는 행태에 대해서 우리 조국 신당은 분노하고 있다. 라는 점을 진주 시민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이제 많은 저희 후보들도 같이 나왔습니다. 여기 와서 조국신당이 이번 억울하게 돌아가신 14분의 그 죽음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 앞으로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 재발방지를 할 것이라는 이 점을 밝히기 위해서 다 같이 고맙습니다. 그리고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충주 출신의 우리 신장 후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 신장 후보 한 말씀 하는 기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부모님이 아직 청주에 계시고 저도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고등학교까지 청주에서 왔습니다. 누구보다도 청주의 고민 그 다음에 청주의 마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조국 혁신당이 검찰 독재를 조기 종식하고 우리 청주 도민 청주 시민들이 충북 도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그러한 조국 혁신당이 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청주 시민께서 보셨습니다. 대한민국 제가 지금 전국을 놀다 보니 헷갈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주 시민 여러분. 예!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조시중심을 바라고 있는 국민적 열망을 대변하는 조국 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조국! 먼저 작년 7월 이곳 청주 오송읍 붕평이 지하차도에서 돌아가신 14분의 억울한 죽음을 추모합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같이 계실 수도 있었던 분들입니다. 하지만 그날 대한민국 정부는 없었습니다.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때와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도대체 정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없어요. 정적 죽이기, 압수수색, 이럴 때만 보이는 것이 정부입니까? 아니요.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당장 현장으로 달려가도 모자랄 판에 대통령은 해외 순방 일정을 늘려 귀국을 늦췄습니다. 스스로 안전에 컨트롤 타우라고 해놓고 나 몰라라 했습니다. 그래놓고는 현장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데 급급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총리나 장차관급 고위직 가운데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여전히 국무총리는 한덕수 그 사람입니다. 여전히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의 친구 이상민입니다.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14분이 희생되신 오송 참사에도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이 압사상으로 돌아가셨는데도 모두 여전히 그 자리를 꿋꿋이 지키고 있습니다. 참 뻔뻔한 정권입니다. 참 나쁜 정권입니다. 맞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뻔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꼭 해주십시오. 4월 총선은 더도 덜 말도 아닌 딱 하나입니다. 우리 애국 시민들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저 조국이, 우리 조국 혁신당이 윤석열 정권 심판 맨 앞에 서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가, 가장 기본 일도, 기본적인 일도 못하는 정부가 무엇을 잘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청주에는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이 정부 들어 반도체 산업 위기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우습게 보고 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시장을 잃고 있습니다. 뭐하는 짓입니까? 맞습니다. 더욱이 세계 주요 국가들은 아리백을 중요한 의제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 전체를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아리백을 역행한 일만 골라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리백 모르는 것이 어떠냐? 하고 황당한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리백 때문에 반도체를 수출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처럼 첨단 기술이 필요한 분야는 한 걸음만 삐끗해도 순식간에 추월되거나 뒤처집니다. 윤석열 정권은 청개구리 정권입니까? 왜 해서는 안 되는 일만 골라 하는 것입니까?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청주 시민 여러분, 참담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불과 2년 만에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눈떠보니 선진국은커녕 이러다가는 나라가 망할 것 같다고 모두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껏 높아졌던 국민적 자존심은 오간 데 없습니다.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응원분들은 진보, 보수, 중도라는 정치적 잣대로 나눌 수 없습니다. 모두 우리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애국 시민들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과 무능함과 무책임 때문에 모두 상처받은 애국 시민들입니다. 4월 10일 총선은 상처받은 우리 애국 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청결의 고장, 대한민국의 중심인 청주 시민 여러분, 저 조국이 붕괴되는 민주주의를, 무너지는 민생경제를 지켜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국 혁신당이 땅에 떨어진 애국 시민들의 자존심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 때나 조절용 헌칼처럼 휘둘러대는 대통령 거부권을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들의 압도적 지지와 성원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청주 시민 여러분, 조국혁신당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맨 앞에서 그리고 맨 마지막까지 싸울 것입니다. 혁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번호 9번을 받았습니다. 우리 조국 혁신당은 대한민국을 구호하는 구원투수가 되어야 합니다. 4월 10일 대한민국을 구호합시다. 10일 우리 조국을 구호합시다. 4월 10일 민생을 구호합시다. 우리 조국 혁신당과 함께 조국 철도 999를 타고 떠납시다. 계신 언론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약간 질문 남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괜찮아요. 조금 질문하시면 제가 답을 하거나 저한테 질문 주시거나 또는 저희 비례 후보한테 주셔도 좋습니다. 먼저 손 들고 얘기해 주시면 답드리겠습니다. KBS 민주화 기자라고 하는데요. KBS 민주화 기자라고 하는데요. 비례로 나서는 정당이긴 하지만 청주 오늘 오송참사 그 분향소에 방문한 것도 그렇고 지역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선거에 임하시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아까 저기서 분향소에서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 청송이란 그 오송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정부의 부재를 상징하는 거라고 봅니다. 물론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만은 사고가 나게 되면 그 뒤에 첫째 진상을 규명해야 되고 둘째 책임자를 처벌해야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어느 정권에서나 이런 사고가 발생했고 발생할 수도 있는데 윤석열 정권의 경우 이번 정규 오송에서라든 이런 사건 외에 이태원 모든 관련 유사한 사고에서 첫째 책임자들이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진상 규명을 꺼립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처벌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비참한 일이 발생한 비극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 진상을 규명하고 정부 책임자가 사과하고 그 다음에 책임자 법적인 책임을 지는 세 가지가 이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기본적으로 정부가 해야 될 기본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걸 상기하기 위해서 그 분향소에 와서 전체가 참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청주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세세한 얘기는 우리 심장식 후보가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윤석열 정권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우리 조국혁신당이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서울공화국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서울공화국이 심각한 현상인데 서울과 수도권 집중, 뭐 돈과 사람이 모두 몰려가도록 계속 정책을 펴고 있어서 문제인데 최근엔 윤석열 정권은 경기도의 김포마저도 서울에 편입한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지금
저는 청주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제 스스로를 지방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고향은 부산입니다. 저도 부산입니다. 부산입니다. 화이팅! 여기 부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청주에서 청주에 부산 출신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여하튼 이게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은 시대적 과제인데 윤석열 정권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희가 지방 분권 균형 발전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청주를 위해서도 사실 청주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전국의 각 지역이 단결해야 될 문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해 주시면 네. 아이뉴스 24 안유성 기자인데요. 아이뉴스 24. 네네. 충북도당 아직 없는데 혹시 언제쯤 계획하고 계신지나 아니면 충북이나 청주 쪽 공약을 따로적으로 만드신 거 있는지 좀. 고 우리 도당 얘기는 뭐 그런 거. 예, 충북 도당은 지금 발기인대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그 1,000명 이상이 되면 도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정도 인원은 충분히 이미 넘어선 지가 오래됐고요. 네. 발기인대를 거쳐서 멀지 않은 시기에 도당이 공식적으로 창당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지역과 관련된 것은 아까 원론적인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들이 지역균형 발전을 기본으로 해야 되고 이 중부권에도 대전과 충청권을 이렇게 아우르는 메가시티 전략을 이전 노무현 정권 때부터 갖고 왔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뒷걸음치게 그냥 놓아둬서는 안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 청주 시민 여러분, 충청권 우리 도민 여러분, 중북 도민 여러분들께서 압도적으로 저희를 지지해 주시면 저희들은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누구보다도 강한 신념과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현해 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문 주시면 도당위원장을 맡으시는 건가요? 그러면 만약에 하면 아니요 그거는 아직까지 모르죠. 예예. 예. 모르죠. 그 충북 도당은 아마 조만간 만들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제가 오늘 대전 시당 창당대회를 했습니다. 시당 위원장은 황운하 의원이 시당 위원장이 되셨고 충북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우리 신장시 후보가 주도하실 건데 최종적으로 누가 맡을지는 지금 예단할 수는 없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특별한 말씀 없으시면 대표님 잘생겼어. 오송 참사 유족분들께서 저희에게 배지를 달아주시겠다고 합니다. 오송 참사 시민 대표분들입니다. 존경하겠습니다. 가운데 오시죠. 말씀 주시고. 저희는 그 오송 참사 시민 대책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녹색 리본의 의미는 유가족들이 원하셨습니다. 참사 현장을 지키지 않았던 충북도와 청주시의 로고 색깔이 그린색입니다. 참사를 지키지 않았던 지자체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 녹색 리본을 만듭시다라고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제안을 해주셔서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었고 조국 대표님께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대책위에 메시지 하나만 전달하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관련자들을 구속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벌로서 선창하면 예방하라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처벌로서 예방하라. 청주 시민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예.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국혁신당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신생정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시민들께서, 국민들께서 성원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 시민들이 얼마 안 되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신생정당에게 이렇게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지 매일 생각하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 뜻을 잊지 않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뜻을 잊지 않고 4월 10일 총선을 치르고 그 다음 22대 국회가 열려서 국회에 들어가면 저희들에게 주신 성원, 저희들에게 바라는 바를 반드시 법률에서, 정치에서, 정책에서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국혁신당이 국민 여러분들의 바람이나 성원이나 응원에 비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새벽부터 밤까지 뛰고 있지만 아직 작은 정당입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기 있는 후보들의 힘만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 여기 계신 분들이 주변 분들에게, 친구에게, 가족에게, 지인에게, 사돈의 팔촌에게 조국혁신당의 필요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네! 자원봉사하겠습니다. 네. 조국혁신당은 맨 처음에 저희가 창당선언을 하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번 4월 10일 총선은 국민 전체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난 뒤에 각종 범죄와 비리에 대해서는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지금 민생과 복지가 대폭 강화되는 선진복지국가 70화국 행복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목표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목표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청주 시민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이 조국이 되고 여러분들이 신장식이 되어 뛰어주십시오. 네! 내가 조국이다! 신장식이라도 외쳐주십시오. 4월 10일 바로 총선에서 투표를 던지고 난 뒤에 애국시민 전체가 승리하는 날, 그날로 4월 10일을 만듭시다. 네. 부탁합니다.